여보세요? 뭐? 지수가 다시 안 좋아서 병원 가는 중이야. 곧 지원이 올 텐데 당신이 좀 받아줘. 어머 지수야! 정신 차려 지수야! 여보! 여보! 빨리 가자. 싫어, 안 갈래. 엄마랑 지수 언니 여기서 기다린단 말이야. 빨리 가보게. 목욕하기 싫단 말이야. 차가워, 싫어, 싫어. 지원아. 지수야, 제발. 엄마가 미안해. 엄마 마음 이해하지, 지수야? 어? 참물에 너무 오래 있겠나? 그게 정말이야? 지수야, 너 아빠랑 같이 살고 싶겠지? 그러려면 지난번처럼 아파야 해. 너 아팠을 때 아빠가 옆에 계속 같이 있어줬잖아. 그랬지? 아프면 아빠가 올 거야. 그러면 지수가 아빠한테 말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꼭 말해. 아, 차가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엄마, 목욕하면 아빠랑 살 수 있어? 어. 이 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는 게 제정신이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애를 찬물로 시켜? 지수가 원해서 그랬어. 내 맘대로 억지로 한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럼? 방법이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돌아오라고 매달리고 애원하면 당신이 왔겠어? 아니잖아. 애들 위해서는 뭐든지 하니까. 나나 애들을 위해서 최선이었다고. 지수 아빠, 지수도 지원이도 아빠가 좋대. 당신하고 살고 싶대. 나도 그래. 당신이 필요해. 돌아와줘, 여보. 이럴 거면서 왜 이혼하자고 그랬어? 당신이 먼저 하자고 했잖아. 숨이 막혔어. 허구한 날 아들 타령에 지수 지원이 눈치밥 주는 시부모님들이 싫었어. 내가 이혼하자고 강하게 나가면 당신이 시댁하고 인연 끊을 줄 알았어. 그렇게 쉽게 이혼할 줄 몰랐다고. 당신이 힘들어했으니까. 지수 지원이가 힘들까봐 했어. 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럼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 어 여보. 잊었나 본데 나 유부남이야. 집사람 없이는 못 살아. 지수 지원이를 어쩌고. 그 여자보단 우리 애들이 먼저잖아.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자격 없어. 내가 엄마인데 왜 자격이 없어? 내 애들이야. 어디 가. 한 발짝도 들어갈 생각하지 마. 지수 지원이 엄마는